지난 5일 단행된 원주시청 공무원 인사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인 문성호 사무국장을 본청이 아닌 본청 밖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인데요. 노조는 이번 인사가 보복성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원주시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문성호 씨가 기존 토지관리과에서 차량 등록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노조 전임 인력인 사무국장을 본청 이외 부서로 발령을 내면서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최근 비서실 확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원광수 시장의 일방적인 담임평가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온 것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권은 당연히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번 인사는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화살은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졸한 인사를 하면서 뒤에서 숨어서 우리 시집행부 있는 인사부서 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만약에 비서실 확대가 사실이 아니다. 논의된 바가 없고 진짜 본인들이 얘기했던 바대로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그냥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님이 고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 전임 인력 배치는 지난 12월부터 정부의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법적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 등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행된 인사라고 원주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나 아니면 인사운영 지방 기획에 따라서 정당하고 적합한 정기적인 수면 정보 인사이지 이거를 무슨 인사 보복성 인사로 된 거는 아니거든요. 지난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와 원광수 원주시장 간의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이번 인사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